이코노믹 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목해야 할 경제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대규모 정산 지연 이슈를 불러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아직도 이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죠. 미정산 대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 피해 업종과 수혜주 찾기에 국내 증시도 좀 분주한 상황입니다. 우선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발언 후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구영배 대표와 트류 티몬 위메프 경영진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 내렸고요. 그리고 자산과 채권을 돈결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사건 자체가 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이슈가 추가됐기 때문에 사건부터 좀 정리해볼까요? 네. 이 사건을 좀 본질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나라의 이커머스가 어떻게 역사가 있고 그거와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커머스는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한 3세대 정도가 나옵니다. 1세대는 뭐냐 하면 인트파크의 기영배 대표라고 그 인트파크를 시작으로 지마 개시 1세대예요. 근데 이 두 기영배 대표와 구영배 대표는 사실은 선후배 사이예요. 원래 구영배 대표가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자원 쪽에 취업해서 일을 하다가 99년도에 선배인 인트파크의 기회장을 통해서 이 업계로 발을 들입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독립해서 만든 회사가 G마켓인데 재밌게도 이 구영배 대표가 만든 회사들은 다 자기 성을 따요. 아, 구라서 G예요? 네, 그래서 G마켓입니다. 아, 그렇구나. 큐텐도 구영배니까 구영을 쓴 거예요. 큐텐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성을 다 따서 만든 게 특징이고 구영배 대표가 2000년도에 G마켓을 가지고 승승장구하죠. 네. 우리나라 그 오픈마켓을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굉장히 G마켓이 크면서 이 G마켓을 가지고 2009년도에 이베이에 팔죠. 네. 이베이에 팔 때 이베이 쪽에다가 이베이 쪽에서 옵션을 겁니다. 앞으로 10년간 당신은 한국 쪽에 이 오픈마켓 쪽에 잔뼈가 굵었으니 10년간 한국에 진출하는 것은 금지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사가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네. 2009년에 팔았으니까 2019년도까지 진출을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만든 게 큐텐을 만듭니다. 바로 2010년도에 이 G마켓을 판 돈을 가지고 싱가포르에다가 큐텐을 만드는데 그 큐텐은 동남아 쪽에 오픈 그 이커머스 시장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재밌게도 큐텐을 만들 때도 반대로 자기가 팔았던 이베이에 투자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큐텐을 만들어서 하는데 좀 직구에 해외 직구에 조금 일찍 눈을 뜬 분들은 2000년 10년 중반쯤에는 큐텐을 한 번씩 직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분들 물어보면 큐텐이 일본 기업인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구영배 대표 만든 거고. 근데 이번 사안의 이제 핵심 원인이 뭐였냐면 네. 큐텐을 만들고 2019년도에 캠업이 풀리잖아요. 네. 그 구영배 대표는 이쪽 시장에 한 20년간 일을 하면서 어떤 쪽에 눈을 떴냐면 아 해외 직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은 해외 직구 시장이 분명히 커질 것이라고 감을 잡은 거죠. 빠른 거죠. 우리가 네. 지금 시커머스라고 한 뭐 알리테모 같은 그쵸. 게 일찍 눈을 뜬 거예요. 아 그러면 해외 직구 시장이 커지면 뭐가 필요할까를 판단을 한 거고 그때 만든 회사가 크로스오버 익스프레스가 필요할 거다. 국가 간 익스프레스가 잘 돼 있으면 이게 돈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만든 회사가 큐 익스프레스예요. 또 큐네요. 그렇죠. 네. 큐 익스프레스 만들었는데 네. 이번 사건을 일으킨 본질적 원인이 바로 큐 익스프레스입니다. 왜냐하면 큐 익스프레스를 만들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큐 익스프레스가 돈이 될 걸 알고 이게 나스닥 상장까지 갈 거라는 걸 판단을 하고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모든 일을 지금 한 게 이번 사건이 터지는 원인이에요. 아,
모든 게 Q익스프레스를 상장시키기 위한 그렇죠. 거군요. 일단 네. 2019년도에 킴벨이 풀리죠. Q익스프레스를 나스닥 상장하기 위해서는 네. 인프라 사업이다, 플랫폼 사업이다 보니까 Q익스프레스 자체가 어느 정도 이커머스의 등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캠모비 풀리면서 인수했던 회사가 바로 티몬. 아. 그리고 유메프, AK몰, 인터파크, 네. 마지막에 위시스까지. 이때 일종의 그 Q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는 Q10 홀딩스가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M&A를 할 때 그 자금을 Q익스프레스가 돈이 된다는 걸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지분 수합 방식으로 인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티몬도 지분 수합 방식으로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메프도 지분 수합 방식 인수를 했고 AK몰은 외상으로 인수를 했고요. 인드파크도 그랬고 마지막에 이제 올해 인수한 위시스를 2,400억 주고 인수를 해야 되는데 위시스에서는 지분 수합 방식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원했죠. 2,400억을. 그 현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했던 방식이 뭐냐면 기존에 국회에서 정을 했죠. 이 티몬하고 위메프에서 보통 한 달에 한 4천억 가까이 거래가 되는데 네. 이 거래 금액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기간이 다른 곳과는 달리 40일에서 두 달이 길었던 거예요. 그럼 이 자금을 두 달 동안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네이버 한 2주 정도죠. 네이버는 맥스 네, 2주예요. 2주 정도. 쿠팡은 네. 소비자가 네. 결제하고 물건이 도착하고 2일 바로 네. 결제가 되고 아, 다음 날이고. 네이버는 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고 소비자가 컨펌을 해주면 네, 2일, 구매 확정. 2일 날 네. 해야 되고 보통 구매 확정 잘 안 하시죠. 네. 그래, 구매 확정을 하지 않더라도 네. 2주 안에는 해주는 조건인데 이 팀원과 티몬하고 유메프는 40일에서 60일이니까 너무 기네요. 이 기간에 네. 이 현금을 위시스를 인수하는데 활용했다고 이제 국회에서 정을 해버렸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에서 이건 배임죄가 되어버립니다. 네. 네, 배임으로 기소가 아마 될 거고 사태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모든 사태가 Q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엔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네. 문제인 거죠. 네. 구인배 대표가 지금 나와서 지금 피해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피해 금액은 5월 달 거 만든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지급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시간이 40에서 60일이니까 네. 현재 드러난 거는 5월 달 게 40일이 지나니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6월 달 건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거예요. 더 늘어나겠네요, 그럼. 네, 그럼 더 늘어나는도 봐야 되고. 만약에 Q익스프레스가 나스닥 상장을 했다면 다 해결이 됐겠죠. 자본이 들어와서. 그런데 Q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갚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상품권도 뭐 사용을 못한다고 하고 제가 인터파크 도서 들어가 봤거든요. 네. 지금 판매 중지, 서비스 일시 중지 그리고 공고가 떠 있을 정도로 네. 지금 사태가 지금 경색이 아예 되어 있는 상황인데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만약에 이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이 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구영배 대표가 지금 800억 원가량 지금 전 재산 끌어모으면 운용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턱없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 평균 거래 금액이 4천억 이상인데 네. 지금 그 구영배 대표가 참 괘씸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소비자를 위로한 게 아니고 그 지금 UF하고 티몬이 7월 초에 무슨 뭘 했냐면은 일종의 네. 상품권 깡을 했어요. 그 10% 해피머니, 할인하는 거. 해피머니. 네. 보통 평균 그 상품권은 3에서 5% 정도 할인하는 네. 게 보통인데 7, 8%를 할인을 하면서 더 많은 현금을 끌어모은 거죠. 그래서 그때 지난주에 들어왔을 때 소비자를 맞는 게 아니라 그 상품권 업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좀 돌리라고 부탁한 걸 보면 얼마나 돈이 없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지금 내놓은 방안은 뭐 800억 이야기 나오고 본인 지분 Q10 홀딩스 지분 38%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어제 국회에서 증언을 할 때 보면 800억도 당장 활용은 불가능하다는 거였고 Q10 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사태가 지금 불거지면 벌써 아까 봤듯이 판매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음 달 판매 대금을 이번 달에 맞고 그 다음 달 것도 그 다음 달에 맞고 하는 식으로 돈 돌려막기이기 때문에 판매 중지가 되면 아마 자금이 바로 막히기 때문에 Q10 홀딩스의 지분 가치도 확대를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기업 회생 절차가 들어가면
판매자들은 돈을 받을 방법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 정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이네요. 네, 새로운 돈을 끌어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돌려막기 형식으로 했는데 지금 판매자분들이 돈을 받기가 유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사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특히나 여행업종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티몬과 위메프가 그 이커머스 시장에서 시장 지위가 한 5, 6위 밖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특징이 뭐냐면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많이 판매돼야 이 판매 대금이 돌아가야 회사가 운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할인을 좀 많이 하는. 그러니까 할인을 많이 하는 네.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커머스 뭐 네이버나 이커머스 업체들이 평균 7에서 8% 정도 수수료를 가지고 네. 움직이는데 더 많은 할인을 많이 해준 거죠. 그러니까 더 몰렸겠죠. 특히 이제 휴가 시즌에 이행 상품들이 몰리면서 피해가 지금 바로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행주들이 일단은 뭐 이것 때문에 일단 타격을 받은 것 같고요. 여행주가 여행주가 타격을 받으면서 뭐 이제 기타 다른 이커머스 네. 업체까지 같은 타격을 받는 거고 반대급부로. 이러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이커머스 쪽으로 또 몰리는 현상. 네. 쿠팡이나 네이버가 반사익을 받는 현상. 두 가지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지금 구조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만 더 쏠리게 되면 지금도 이커머스의 구조가 그렇게 막 탄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전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차피 사람들이 생활 습관에서 그 이커머스를 좀 활용하고 이게 되는데 네. 이커머스가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제가 말씀드린 1세대는 이제 지마켓 인터파크고 네. 2세대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셜 커머스라고 해가지고 그때 나온 게 쿠팡, 위메프, 티몬이에요. 네. 그런데 쿠팡은 2014년도부터 소셜 커머스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라고 해서 전략을 바꿔서 아마존 같은 직구매로 바꿔버렸죠. 로켓 배송을 시작해서 그래서 네. 살아남은 것이고, 그러니까 티몬이나 위메프는 그 외에 다른 혁신을 하지를 못했어요. 네. 시장에서는 지금 빠졌는데. 이번 사건의 본질을 또 하나 보면 왜 이렇게까지 돈을 돌려막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좋은 어떤 투자처가 있어도 자본시장에서 더 이상 이커머스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도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투자를 못 받는 못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일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많이 극단화될 거다. 그러니까 안전한 쿠팡 같은 이나 네이버 쪽으로도 몰릴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의 현상은 이제 판매자들이 자사몰 형식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 나이키도 그렇고 이번에 현대리바트하고 네. 이부자리 같은 건 피해를 안 받거든요. 네, 자사몰이 네. 있는 곳 쪽은. 그러니까 좀 큰 업체들은 자사몰 현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하나의 이제 걱정은 이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이커머스는 계속 진화 발전을 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신규로 진입하는 사업자들이 자본을 수유를 받을 때가 굉장히 궁색해질 것이다. 그렇죠. 네. 나쁜 선례가 또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잘못하면 산업적인 이렇게 혁신이 조금 뒤틀릴 수 있다는 것은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알리나 테무와 같은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또 악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위축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같은 사태를 또 다시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부에서 너무 방기했다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같은 기업 결합을 승인했을 겁니다. 네. 자본 잠식이 뻔히 보였고 부채가 너무 많고 부채도 네. 많았고 이미 자본 잠식상태였는데 네. 이걸 어떻게 기업 결합 심사를 해줬지? 공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머지 사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플랫폼 기업이 10% 상품권 깡까지를 하는 사태를 보면서 이걸 왜 방치했을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 방식을 천차만별로 자유롭게 놔뒀을 겁니다. 그게 제일 좀 문제인 네. 것 같아요. 네. 사태를 키운 거죠. 네, 그렇죠. 40일 두 달 정도 하면 당연히 그 돈에 대한 유혹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왜 금융위원 같은 데서는 사전에 미리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티몬과 위메프는 결제 서비스 대행, PG를 네. 사를 같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PG사에 대한 규제도 이번
좀 나오고 아마 지금 국회에서 플랫폼 업체에 대한 방지법 같은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야 앞으로 좀 소비자들이 믿고 좀 거래할 수가 있고 그보다 큰 것은 이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혁신 도전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장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아마 이번 사태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TMF 사건을 보게 된다면 이커머스 시장의 위축, 앞으로의 혁신 기업이 또 다시 커지지 못하는 그러한 선례를 남긴 것 같아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해라라고 좀 강경한 언급을 한 만큼 관련 사태가 좀 원활하게 좀 해결될 수 있길 최대한 피해자가 적게 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